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소개 주자들의 차량, 현다이의 포타 차량이고 매뉴얼 디젤 되겠습니다. 외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수가 범퍼 깨졌네요. 그죠? 그냥 연식이 오래된 거니까 2001년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그거에 비하면 적재함, 깨끗한 편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연식 좋은 것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높은 경우 많은데, 이 같은 경우에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죠? 자, 쭉. 자, 이번에는 실내 탑승을 해서 차량 상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대지꼴이 없어지면, 시동 원활하게 잘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셀을 또 밟아봐야죠. 그리고 일단은 연식 대비해서 엔진 소음은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는데 진동은 조금 있습니다. 진동은. 4000rpm 이상 고RPM으로 무난하게 잘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고RPM으로 올라가니까 당연히 소음은 더 발생을 하게 돼 있죠. 그렇지만 운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될 건덕지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어컨 상태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또 자, 잘 놓고 자 놓고 이거 반대로 돼 있네. 이건 쿨. 네. 자, 보이시죠? 에어컨, 금방 시원한 바람이, 금방, 고세, 고단세 딱 나와주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엔진 상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죠? 네, 깨끗하고, 자, 엔진, 떨림은 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이렇게 떨고 있어요. 약간, 떨은 모습 보이고, 그 외에, 엔진 사운드나 이런 거는 괜찮아 보입니다. 네, 크게, 이상은, 느낄 수가 없을 정도로 조용한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들어봐야죠. 자, 네, 나뭇가스 조금 올라옵니다. 네, 여기 조금 올라오네요. 네, 그런 상태입니다. 네. 적재함도 되게 깨끗하죠? 녹 없이 적재함이 아주 깨끗합니다. Este coche a bajo precio. No nos lavamos. No decorar. Reparación de piezas. Vender como es. Vender barato en su lugar. También vende vehículos, accesorios, sistemas y reemplazo de neumáticos. Póngase en contacto con WhatsApp si es necesario. El número de teléfono celular es +82 10 285 223 98. Suscríbete a mi canal y configura recordatorios. Si subo otro video de automóvil, te lo harás saber en YouTube. 지금까지 2001년식 포터, 현다이 포터 차량 보셨는데, 2001년식이죠. 2001년식 포터 매뉴얼 디젤 차량을 보셨는데,
외관 상태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헤드 부분이 광이 좀 굵은 거 말고는 뭐 딱히 크게 이상은 없어 보이고요. 적재함 깨끗한 거 그게 최대 장점이 되겠고, 엔진 상태, 엔진 상태가 이렇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남아가스가 좀 나와서 그렇지 시동이라든지 진동 상태, 진동이 조금 있고 엔진 사운드는 썩 괜찮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차량 또한 저희가 소독 방역 철저히 했다라는 사실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름답고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거 세계 최고의 무차 시장 주시면의 미스터 용이었습니다. ¿Has visto este video de revisión del vehículo? Si está interesado en este automóvil, contáctenos en WhatsApp. También vende vehículos, accesorios, sistemas y reemplazo de neumáticos. Por favor, póngase en contacto con WhatsApp si es necesario. El número de teléfono celular es +82108966-2398. Suscríbete a tu canal y configura recordatorios. Si subo otro video de coche, lo diré en YouTube. Gracias.